여러분 안녕하세요. 6임 중국 과정 마지막입니다. 24강이고요. 반응과 두 번째 시간. 오늘 반응과 어떻게 과체를 만드는지 최종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과정이 끝나면 이제 고급 과정으로 가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문이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반복해서 하셔야 나중에 어느 정도 성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또 다시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어떻게 되는지 가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사주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은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이 육임하고 사주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사주하고 육임은 사촌 관계다. 뭐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어느 정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좀더 이제 풀이하면 실제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점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주로 짧게 보는 겁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 이론적인 특성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배우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응과의 특성 간단하게 한번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고요. 반복해서 신음하는 상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지속적으로 다시 반복되고 될 듯하면서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과체입니다. 그리고 6임에서도 아니 반응과에서도 하적상이나 상극화가 있으면 그것을 초전으로 발용하고 극이 없으면 이제 정란사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축일 날에는 역마인 해를 발용하고 미일 날은 사를 발용한다. 이 이야기 뭐냐면 축일날, 뭐, 개축일, 을축일, 막, 축자가 들어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사유축, 삼합의 기운으로 봤을 때 사유축이 되는데, 그거와 역마가 되는 해를 발용하고, 미일은 해묘미인데, 해묘미와 반대, 이제 충대에는 사를 발용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중전은 일지상신, 말전은 일간상신으로 한다. 그리고 720개 중에 총 60개가 있고요. 반운과는 제7국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어렵게 진행되고 반복해서 신음하는 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월장과 점시가 충이 되어 배신, 배반사 이런 게 있게 되고요. 안 좋은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들뜻하면서 잘안 되고 어쨌든 반복적으로 신음하는 상이라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무익격, 무친격, 정란사격이 있는데 무익격은 상하에 극이 있어요. 그럼 이걸 초전으로 발용하고 이 무익격이 나오면 모든 일은 변하고 일정하게 어떤 일이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이 심하고 만약 이사 점괘면 이사를 가야 되고 이혼 점괘면 이혼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대체로 뭐 움직이려 한다 하더라도 일이 좀 일정치 않고 반복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친격은 상하에 극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지에 역마를 발용하고 중전은 일지상신을 말전에 일간상신을 하는데 특히 축일날, 미일날 발생한 것은 정란사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 정이 없고 무친격이니까 일에 막힘이 많으며 구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일은 또 빠르게 이루어지고 빠르게 파한다. 파한다는 깨진다라는 소리입니다. 동업을 하더라도 바로 깨지고 결혼을 해도 바로 깨지고 누굴 소개받아도 바로 깨진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진다. 이게 충돌의 기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익격 했지만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병오일날 자시에 발생했고요. 월장은 5월장입니다. 그래서 월장과 시간이 점시가 충돌하는 겁니다. 반응과 무익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익격.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과삼전이 일과 사회충, 사회충, 좌우충, 좌우충 다 위아래가 서로 충국을 합니다. 그래서 칠국이 되고요. 제7국. 일곱 번째는 칠살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이 되는데 극이 있으면 극을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초전으로 발용된 게 보면 위에서 좌우충 수국화가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 반대로 좌에서 오를 충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에서 위를 극하는데 지금 이과도 수가 해수가 사화를 극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병 5일 양일날이기 때문에 사과가 이렇게 초전으로 활용한 거예요. 오른쪽 큰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삼과 같은 경우는 자수가 아래 오화를 극하죠. 그런데 사과는 반대로 하적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극해요. 그런데 이 이과도 보면 해수가 이렇게 사화를 극한데, 이 사화는 음화고 오화는 양화잖아요. 그래서 병오일날 양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전으로 발용된 거예요. 그리고 오는 중전 아래로 내려오고, 중전에 상신인 자수는 말전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다른 과 만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오를 칭하는데 두 개가 이과 사과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사과가 양일날이기 때문에 양신인 오화를 초전으로 발용했다. 그리고 이것은 무의격이다. 의지할 데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친격 정난사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일날 발생한 겁니다. 정미일날. 여기 왼쪽에 보면 정미일날 자시에 발생했죠. 그리고 월장은 오니까 자우충이 되고, 이거는 무친격이라고 되어 있고, 정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물 난간에 걸쳐 있듯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위태위태 우물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음일날 발생했고, 보면 충미충, 충미충, 충미충 이렇게 돼서 위아래 극적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 미일날은 해묘미니까 그 해묘미와 충대는 사화를 초전으로 활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른쪽 다시 볼게요. 오른쪽 보시면 이게 정미일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정미일날, 미는 해묘미잖아요. 해묘미하고 충대는 역마는 사화예요. 그래서 이 사를 초전으로 활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서 찾으면 돼요. 사화가 어디에 타 있는지. 보니까 여기 해수에 사화가 타 있어서 이게 이렇게 초전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중전은 일지, 그리고 말전은 일간. 그래서 중전은 이 삼과인 중전이 올라갔고, 일과가 말전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정난사격이다. 무친격이다. 주변에 친구라든지 가족가들이 뭐 어떤 의지, 정, 이런 게 없다. 무익격도 비슷하고 무친격도 어쨌든 비슷한데, 음일날에는 일단은 무친격이면서 이렇게 충미로 되었을 때, 아니면 미나 축이 됐을 때, 사유축, 해묘미 됐을 때, 정난사격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충분히 이해가시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체 이게 어플이 좀 달라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반응가고요. 월장은 진월장이고 칠곡, 칠곡은 다 반응가입니다. 무오일날 술시에 발생하는 건데 진월장이기 때문에 진술충이 됐겠죠. 그러면 일단 무오 양일날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위아래 극적이 있나 찾아봤더니 사과에 자오 충에서 수국화를 대고 이과도 사가 화를 극하죠. 하지만 양일날이잖아요. 양일날이어서 이 사과가 이렇게 초전으로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오화는 이 중전으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또 중전의 자수는 아래로 이렇게 말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익격, 이거 무의격이에요. 이건 양일날 위아래 극적이 있기 때문에 무친격은 극적이 없다 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최고 마지막 과체인 반응가, 무익격, 무친격, 그리고 정난사격까지 같이 했고요. 나중에 이제 고급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제 풀이하는지, 또 12운성, 구부팔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그 우리가 십이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좋은 길장은 무엇인지, 흉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거 보고 나중에는 실전 사주 풀이처럼 육임도 점괘를 풀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풀이하는 그런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과정 여러분들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